뿌링뿌링 TV 여러분 다 같이 좋아요, 구독! 차트 5 오늘의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여러분 정말로 요즘 이제 막 밤이 막 깊어지고 여름밤이 찾아오면서 밤만 되면은 막 배도 고프고 출출하고 막 이러잖아요. 그래서 이번 주는 내 맘대로 차트 5 야식으로 정해봤습니다. 아 정말로 여러분들 야식 많은 추억 있죠. 겨울 되면은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잡살뜨 메밀묵 하던 생각이 나네요. 가끔 아버지가 부르셔가지고 탁 그러면 엄청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. 자 그러면 차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첫 번째로 이금이 정한 야식은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치킨과 닭강정입니다. 아 정말 치킨 정말로 왜 아, 치킨은 언제 먹어도 맛있긴 해요. 언제 먹어도 뭐 아침 먹어도 맛있고 점심에 먹어도 먹고 저녁에 먹어도 맛있지만 해가 떨어지고 한 11시 12시 사이에 갈 때 치킨 그리고 이 아 그리고 또 닭강정 뼈 없는 순살 닭강정 아 정말 맛있습니다. 하지만 살이 좀 많이 찌죠. 그래도 뭐 특별한 날 뭐 축구 경기 했거나 뭐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이런 거 보시면서 드시면 정말 좋은 간식입니다. 아 정말 맛있다. 이따 방송 끝나고 나도 치킨이나 먹어야겠다. 자 두 번째로 정한 야식은요 바로 정말 오래전부터 사랑을 받는 거죠. 정말 땡깁니다. 바로 라면입니다. 라면! 아 정말 라면. 라면에 정말 많은 종류가 있죠. 뭐 국물 라면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짜장라면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비빔면이 있고요. 아,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정말로 다이어트에 살 빼는 분들에게 큰 적이기도 한데요. 많은 분들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. 아 라면을 끓여 먹으면 살찔 것 같고 근데 라면은 너무 먹고 싶고 그래서 생라면을 먹으면 좀 덜 찌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. 근데 여러분 생라면으로 드셔도 칼로리가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. 왜냐면 라면은 대부분 기름에 튀기지 않습니까? 그래서 기름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라면이 정말 먹고 싶으면 조금 살 덜 찌는 방법은요 라면을 일단 물에 끓이시고 찬물에 헹구신 다음에 스프를 국물에 반만 넣으시는 거예요. 물론 국물은 따로 끓이셔야겠죠.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살 덜 찌는 라면을 먹을 수 있겠지만 라면 자주 먹으면 살찝니다 여러분. 그러니까 가끔 생각나실 때 한 번씩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세 번째로 정한 이번에 야식은요. 뭐 두 번째랑 좀 비슷하긴 해요. 하지만은 뭐 정말 좀 다르죠. 좀 더 건강하지. 바로 국수입니다. 국수. 아, 정말 국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멸치로 국물을 내서 멸치 국수. 정말 필요 없죠. 저희 아버지도 야식으로 국수를 엄청 좋아했어요. 근데 제가 요즘 가끔 즐겨 먹는 국수는 저희 어머니가 열무김치를 되게 잘하세요. 열무김치 국수를 탁 삶아갖고요 찬물에 탁 헹궈가지고 얼음이 있으시면 얼음물에 헹구면 더 탱탱해지죠. 거기다 탁 넣고 설탕을 약간 한 숟갈 우리가 준 수저에 반숟불 정도 주시고 맛있는 열무국수 국물을 잔뜩 넣고 열무김치 탁 넣고 촥촥촥촥 비갖고 아 정말로. 근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치킨하고 같이 드시면 더 좋은 점이 뭐냐면요 치킨을 먹으면 약간 느끼할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열무국수 한 접음 하면서 국물을 아 마셔주면 느끼함을 싹 잡아주거든요. 자 이금이 정한 또 야식 이번에 네 번째인데요. 저런 때 있잖아요. 아 정말 배는 고픈데 뭔가를 먹으면 살찔 것 같아. 아 살 덜 찌는 게 뭐 있을까 막 고민스러울 때. 하지만 여러분 코끼리 풀만 먹는 거 아시죠? 풀만 먹어도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. 이번에 정한 야식 네 번째는요. 그래도 살이 좀 덜 찔 수 있는 야식이라고 합니다. 포만감도 많이 주고요. 수분이 많이 포함된 과일입니다. 바로 수박입니다. 수박! 수박! 수박은요. 여러분 또 알고 계시는 게 대부분 반을 잘라서 냉장고에 보관하시잖아요. 수박 껍질째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안 좋다고 합니다. 수박 알맹이만 빨간 알맹이만 싹 도려내가지고 탁탁탁 잘라가고 한입 크기로 잘라가고 뭐 보온 그 뭐야
반찬통 큰 거에다 탁 담아두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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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내드시면 아주 맛있게 그리고 포만감도 쉽게 느껴집니다. 그렇지만 주무시기 전에 수박을 많이 드시면 숙면을 취하기가 힘듭니다. 화장실을 자주 가셔야 하기 때문에. 이금이 정한 마지막 다섯 번째 야식. 아, 야식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. 정말로 야식하면 이게 대명사가 아닐까 싶습니다.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바로 보쌈. 사진에 나오는 거는 반반이네요. 족발하고 보쌈하고. 아, 보쌈. 여러분들 요 많은 얘기 하시잖아요. 다이어트에도 많이 생각이 드시고 고기를 제일 그래도 건강히 드시는 게 삶아서 드시는 거라고 합니다. 이상하게 밤에 먹는 고기는 왜 이렇게 더 맛있는지 모르겠어요. 보쌈을 탁 절임 배추에 탁 넣고 보쌈 한 저는 하나 안 넣거든요. 한 두 개 정도 넣고 고추 탁 넣고 마늘 탁 넣고 싸가지 입에 탁 넣으면 아, 그 포만감. 아, 너무 좋잖아요, 보쌈. 저는 야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TV를 보면서 뭔가를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. 먹는 걸. 그렇게 보면 TV도 더 재밌는 것 같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보쌈 저도 가끔 먹습니다. 근데 저는 많이는 먹진 않아요.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빨리 먹으면 더 많이 먹게 돼요. 근데 천천히 꼭꼭 씹으면 그 맛을 음미 내가 느끼지 못하는 더 맛을 느끼게 되더라고요. 아, 보쌈. 저도 고민됩니다.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간이 저녁 12시가 넘어 1시간 다 돼가는데 정말 너무 지금 배가 고파요. 그래서 치킨을 먹을지 보쌈을 먹을지 고민됩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야식은요 가끔 한 번씩 즐기면 또 생활의 활력소도 되겠지만 너무 매일매일 드시면 여러분 건강에 해롭습니다. 그러니까 이금이 정한 그 야식 5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야식 하나 정해서 오늘 한번 드셔보는 게 어떨까요? 아무튼 여러분들 이금의 내 마음대로 태도 5였습니다. 오늘도 괜찮은 정보였나요?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더 이금과 얘기하면서 떠올려보시면 재밌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번에도 돌아오겠습니다. 이금의 내 마음대로 차트 5였습니다.